왜? 아니, 연인이면 그래도 전화 끊을 때뭐 사랑해, 나도 이런 거. 사람마다 달라. 우린 처음부터 꽁냥꽁냥 그런 거 없었어. 잘 알잖아. 처음부터 중년 부부 냄새를 막 풍겼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술 깨는 약좀 주세요. 그거 얼마 하라고 했죠? 6,000원이요. 저기요. 꼭 갚아요. 계좌번호 왜안 보냈어요? 이렇게 한번더 보려고요. 정인 씨한테 나 결혼할 사람 있어요. 난 아이가 있어요. 우리 친구예요. 미안해요. 난 편할 자신이 없어요. 마음 잘 접었으니까 예민하지 않아도 돼요. 정인 씨는 왜 나하고 친구가 되려나요? 그냥 친구하자고요. 우리 결혼하세요? 이제 해야지. 연애한 지 좀 오래됐고. 왜 전화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정인 씨가 보였고. 건너오지 말아요. 혹시 봤어요? 지우 씨하고 내가 뭐라도 했냐고. 할 자신 있어요? 그 얘긴 끝났잖아요. 그래, 친구하기로 했잖아. 그럼 형한테 얘기해봐. 우리 친구라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같이 있는 거 봐도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할까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나한테 오면 이정인 다시 못 돌아가. 대신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네가 그럴 땐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좋아하는 사람 있구나. 가지 말라고 잡아줘요. 그만해야겠어요. 지호 씨를 알게 돼서 좋아요.
좋아요. 좋은 오빠하고 헤어질 약사가 그 정도였어? 지금껏 버틴 연애를 버릴 만큼? 그것 때문은 아니야. 안 믿겠지만 네가 네 연애 응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술깨는 약 좀 주세요. 술깨는 약 좀 주세요. 저 싱글로 술깨는 약이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정말 그런 마음이 있긴 하니? 한순간이라도! 네가 사랑을 해달라고 애원했어. 결혼해달라고 매달리긴 했어. 이 마음 하나만 알아주길 그거 하나 바랬는데 되게 그렇게 어려워. 진 아무 일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짜증나냐고. 짜증나. 이제선 내 앞에 나타나서 뭘 어떻게 하죠? 혹시나 해서 이번 일은 지호 씨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헤어져. 혹시 지금도? 응. 끝낼게요. 왜? 지우 씨. 끊지 마. 선배, 저 앞에 어디 좀 세워주세요. 많이 좋아해요. 갈수록 하루하루 이정인이란 여자가 더 좋아져서 큰일 났다 싶어. 헤어질 결심이 지호 씨하고는 별개라고 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아주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서 혹시 지금 같은 마음이면 나한테 와요. And you're crying, crying. He has done this all before. But you're lying, lying to yourself. 돌아보면 쫓아가서 곤가게 붙잡을 거야.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만 만나지 말아줘.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